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일 의정부 체육관에서 제8회 의정부시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장에는 전국 15개 시군에서 18개 클럽의 탁구 선수 및 임원 3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 휠체어 1위 서울 정립, 2위 서울 정립, 3위 부천, 스탠딩 1위 수원, 2위 용인, 3위 안산 등이 차지했습니다. 김철의 의정부시 장애인 탁구협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탁구를 통한 장애인들의 화합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며 앞으로도 잦은 경기를 통해 밝은 마음으로 미래가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